네,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랍니다. 호국불교회를 이끄시고 송월주 스님, 윤월 스님,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이시고, 그다음 파포 스님, 그다음에 각종 애국집회 연사로 나가시고, 뭐 몸이 마이산 내 정진하시고, 뭐 왔다 갔다 서울 왔다 갔다, 감기까지 걸리셨습니다. 아이고, 너무 참 몸이 감투는 어마어마한데 영양가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 무슨 송호 스님이 지금 저 일당 백을 하신 일당 백이 뭐야? 죄송합니다. 일당 만원 하는데 저쪽 놈들도 송호 스님만 나타나면 겁먹는데. 근데 할 것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렇게 그러게. 살펴보니까 아 진짜 100가지라도 하고 그거 싶어요. 다 10만 중요한 달. 일이잖아요. 지금 제가 그러니까요. 얘기한 건 예. 다 버릴 엄청나게 게 중요해. 하나도 없어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다. 예, 참, 이, 출가 수행자로서 요새같이 참 부끄럽고 창피하고, 욕도 많이 먹고 참, 참이 올립니다. 아이고. 항상, 제가 뭐 수행자다 보니까 항상 참이합니다. 해야지. 싸웁시다, 싸웁시다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날마다. 호국불교 예, 이끄시니까 네. 예. 네. 이 뻘갱이들하고는 싸워야죠. 근데 그쪽에서 공격을 하네요. 예? 아, 제발 좀, 나도 고소 좀 하고, 정광 목사님이랑 얼마나 많이 고소, 저는 뭐, 어? 성호수님 고소했다가 문재인이 본전도 못 튀어나와서 차리니까. 난파간 좀 뭐, 이 삶은 소대가리, 뭐, 견작두라고 해야 되겠더라고. 그냥 그 뭐, 요새 뭐, 개자 들어가면요, 뭐, 이게 걸린대요. 이게, 뭐, 맞아요. 돌리는 거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응? 좀 욕은 좀 예. 그 욕이 많이 걸려요. 아니거든요. 아, 글쎄요. 근데 포청천 영화 볼 때, 딱, 딱, 제가 그 30년 전에, 견작도라고 하시잖아. 예, 그, 아, 견작도라고더라고요. 견작. 그 선상대 사위자님이, 그러면, 이거, 이 작품 어떻게 나, 그건 빼고요. 한문으로, 견 견작도. 있잖아요. 견, 개견자. 그거를 하고더라고요. 견작도. 그래. 그래서. 그 이제 정치권 얘기도 좀 해봐야 되겠는데 아이고. 김기현 대표가 사표 내는데 사표 내기 전에 이준석이를 만났대요.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처음부터 저는 의심을 쓸었어요. 아, 김기현한테? 예, 왜냐면, 이, 제가 날짜도 또렷이 기억을 하는데, 송철호한테 지금 울산시장 해가지고 지금 징역 5년인가 선고받았죠? 3년인가 뭐, 황운하랑 해서. 그래서, 그때 울산시장 떨어져 가지고, 정광훈 목사님께서 국회의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8.15, 2019, 기억이 생생합니다. 8.15일 겁니다, 아마. 개천, 8.15인가? 연단에 올라왔어요. 저도 김진태 강원 지사님하고 김문수 지사님도 거기 와서 좀 연설 좀 해달라고. 정광훈 목사님 직접 안터 그렇게 사이드에 와서 첫날 갔는데 그 김기현 지금 물러난 전이죠. 당대표가 저를 처음 보는데 막 90도로 해서 막 손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잡아줬어요. 근데 그날 저는 뭐 성서를 잘 뭐, 모르지만 성경은, 바이블을. 또렷이 기억이 나는 것은 전광훈 목사님은 이사야 같은 선지자라고. 어? 그래서 저는 어떤 정당에 한 번도 가입해 본 적이 없었는데 또 당대표인도 하는데 책임당원이 돼야 투표권을 둔다고 해서 정광훈 목사님이나 광화문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일찍 책임당원으로 천원 넣고 이제 가입했죠. 가입했어요. 아, 그래서 찍고 당선도 돼서 했는데 또 정광, 그 김재원 의원 있잖아요. 최근에. 김재원 의원. 광화문 의원에서 거기도 광화문에 왔었어요. 정광훈 목사님이 1등 공신이다고 이런 소리 하고 했다고 또 징계미겠잖아요. 그때 그 김기현 대표님이 또 정광훈 목사님을 배척을 하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일관성이 있어야지, 정치인이.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한테, 목사님한테, 막 이렇게 등 갈라지고 해서, 어? 그 탈당하라고 저 그러세요, 사람, 막. 그러게요. 그래서 나는 탈당을 했어요. 아마 예. 엄청나게 했을 그때 겁니다. 많이 했어요. 수십만 명 했어요. 탈당하라고 예. 그러니까. 그게 제 이분 그래서 그 패착이야. 벌 받아가지고, 아.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라고 있어요? 이사야 예. 선지자 같은 정광훈 목사님 충청도 모르는 갑자기 이렇게 바꾸면 안 되잖아요. 정치인이 시간을 넣으면 안 된다고요. 일관되게
끝까지 가야 되지. 아쉬울 땐 다 광화문에 나와서 머리 조아리고. 그러니까. 잘 봐달라고 그러고 연설하고 뭐나. 그 다음에 자기가 힘 딱 가지고 당선시켜주면. 그 나몰라라. 싹 나몰라라 정도가 아니라. 예. 안면 왜, 길이까지. 길이까지 간 정도가 아니라. 예. 배척을 해요. 배척을 하더라고. 그래서 저런 사람들은 그 언젠가는 저 큰 그 재앙이 올 것이다. 당대표 아. 몇 조금이나 가겠느냐 내가 그랬어요. 사실. 근데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지금이라 됐는데 큰 험은 이 섹스스톤 네. 얘를 만났다는 거예요. 야는 지금 깜빵으로 가야 되거든. 당을 만드는 아니, 게 아니라. 왜 만났을까? 난 그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어떻게 보십니까? 딱 그 아들 또래 아닙니까? 아들이지. 저 59년생이니까. 59년. 아, 네? 준석이 아버지가 58년이에요. 58년인가 57년인가 된가. 58년이에요. 네. 네. 그 질질 기고 그 밑에서 원내대표에서 그런지 어쩐지 완전 똘마이처럼 이게 뭡니까? 그러게. 우리나라 정서에 그 이준세가 좀 한동훈 장관처럼 좀 어? 파릇파릇 국가관이 확실하고 이런다면요. 손 배신만 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뒤통수 쳤지 뭐 당 탈당 왔다리 갔다리 완전히 예. 갈보 같은 행보를 계속 하잖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 후보 되면은 저거 내가 지구를 떠난다. 왜 안 떠나? 그러게. 그런데 왜 찾아갔을까요? 같이 떠나려고 찾아갔는 거야? 지구를? 아. 하여튼 어쨌든 예. 이 지금이라도 이해가 가기 전에 선거 몇 주만 주고 또 강서구청장 선거 그 책임도 지야 되고 예. 이 상태로서는 지리멸렬 이 백석도 찾기 힘들었는데 그래서 사퇴 냈는데 그 울산 불출마는 선언을 안 했어요 또 얌체같이 그거 이제 앞으로 그 아 그것도 쫓겨나 경우 수가 몇 개 많이 있을 거니까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너무나 우리나라 정치가 개판이요. 원칙도 없고 그냥 오직 생존을 위해서 이용이 먹고 뒤통수 치고 또 여우대 정치 건달들이 헛소리나 팅팅 한마디씩 하고 네. 어? 정말 어쩌다가 제가 이렇게 정치적인 얘기를 하게 됐는데 나도 참 빨리 산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산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이놈의 정치 너무 어지러워서 호국을 해야 되니까 예. 그 아니, 저보러 근데... 뭐 무슨 옛날에 뭐 국회의원 나오라 대통령 나는 그런 거 생각도 없어요 네. 사실 네. 저는 뭐 어? 무슨 뭐 논평가도 아니고 네. 너무 안타까워 기본이 국익우선이 첫째인데 이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가 공산국가도 아니고 공산당에 가장 피해를 많이 받잖아요. 동족에 의해서 그것도. 그러게. 자, 네? 국힘당 이제 예. 김기현이 이제 물러났고 예. 비대위로 간대요. 비대위원장 누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해 주시면. 예, 탄핵 근사님께서 월정사 옛날에 고승이 계셨어요. 예. 오락산에 둥근 달이 떠오르면 통일이 된다. 지금 가까이 와 있다고 다들 보거든요. 오~ 얼마 안. 네? 어, 그랬습니까? 그 탄어 큰스님께서 에, 저는 통일이 곧 된다고 봐요. 왜냐면은 그 나라의 미래를 보려면 애들 관상을 봐라. 아, 그런 게 있구만요. 관상 중요한 거죠. 관상 중요하지. 우리 어려서 막 코 올리고 막 이게 도장밥 있고 막 버짐 있고 에이. 손 불어 트고 막 아, 그랬죠. 그러고 다녔잖아요. 다들 에이, 동양아치처럼. 예? 조금 잘 사는 집이야 뭐 털모자라도 그래 그건 몇 명 안 되고 안 되고 예 대다수가 그랬거든. 대부분이 손 투구 이 석회 머리에 밤마다 잡아야 되고 이 잡아야 되고 거짓말이 대부분 학생들이 예. 어린 애들이 그랬고 예. 그런데 예. 지금 우리 때는 그 인형도 없었어요. 근데 좀 있다 보니까 우리 사춘기 때 되니까 인형도 외국인 인형이 입었는데 우리나라는 어린이들 모습 인형도 없었어요. 외국인 인형 백인 정도를 백인 거. 예. 예.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애들이 다 잘생겼어. 애기들 보면. 아이고. 그럼. 하나도 어디 코뺑뺑이나 뭐 더 없어요. 반들 이목구비가 다 반듯반듯해. 다 한 집안에 한둘을 낳아서 그런지 그치. 다 공주 어? 왕자고 북한 가 보니까 한두 살 먹으니 타가서 가거든요. 버짐이 있더라고. 아, 그렇지. 애들이 못 먹고. 그러고. 그러니까. 새내기울 있어. 10명 있는데 말도 못하는 한 달짜리 그 보모가 오니까 평양에서 최고 큰 산원 거기 타가소를 갔거든요. 최고 우리나라 양계장 시설만 더 보대요. 아. 똥냄새도 나고 애들이 딱 써가지고 10명이 보모가 가는데 막
돌아다녀. 로버트 눈이 딱 고정이 돼가지고 얼마나 세력이 이걸 철저하게 받는 거니. 그리고 벽에는 시간표에 산수 시간에 뭐 김일성이가 권총을 쏴 솔방울을 몇 개 떨어뜨렸는지 몇 개가 남았는지 플러스 몇 이런 것이 다 나는 그걸 싹 봤거든요. 그리고 어린이들 이름 써가지고 이거 그래프 뭐 진도 이런 거 이거 딱 해가지고 아주 그냥 철저하게 이 세력력을 시키더라고요. 이렇게 됐는데 네. 관상학적으로 봤을 때 국힘당 관상학 보면 한동훈 장관도 관상이 좋지만 할 일이 좀 있다고 보고 아직 나이도 정치 경험도 행정은 있지만 참 그 또 뭐 여러 사람들 뭐 이뇨한 뭐 그분도 이 오르내리고 뭐 또 누구죠? 김병준 뭐 안대희 대법관 이런 분들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예 그래도 국민의힘의 최선 비대위원장 누가 비대위원장은 있겠죠? 관상학적으로 보나 그 당을 지켜온 연수로 보나 네. 예. 그 누구냐 저기 그 용 있잖아요 용 용자 들어가는 원희룡 예 원 아 용자가 들어가서 그런 예, 용은 달라서 거기 가잖아요 예 그분이면은 좀 이 하관도 단단하고 이 턱 이런 데도 이목구비가 그리고 내가 직접 한번 이렇게 악수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예. 아주 막 따글따글하더라고 대추방망이처럼 아 이거 똘망지지 이 관상학이나 이 모든 게 전국 수석 양을 딱 시럽게 전국 수석한 사람이 예, 다 훨씬 부지런하고 이 머리도 샤프하고 또 아버님이 평양에서인가 이북에서 월남을 했다고 그런 얘기는 애국심이 젖혀 있어야 되니까 애국심 아, 그 비대위원장은 원희룡이 하고 예. 그다음에 한동훈 나중에 장관은 이제, 뭐 이제 선대위원장으로 전국을 돌고 예. 뭐, 아 이렇게 예. 아 그 성호수님의 이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관상 관상으로. 제가 그때 3년 전에도 검찰총장 윤석열 대통령이 된다고 그렇지 예. 했어요 안 했어요 예. 했죠 제가 뭐 관상가도 아니고 점쟁이도 아니지만 예. 딱 봤을 때 그림이 아니 근데 원희룡 장관은 그저 인천 계양을 이재명 잡으러 가는 게 더 의미 있잖아요. 아, 비대위원장 하면서 가도 넉넉합니다. 그런 분은. 아, 비대위원장 하면서. 아, 그러죠. 그리고 그분은 와이프가 보니까 그 의사도만요. 뇌물 받아먹을 일도 없고 그분이 받을 사람도 아니고 또 청와대하고 갈등이 없으려면 또 검사 출신 또 서울법대에서 또 윤석열 수석이 또 검사 선후배고 네. 그런 일은 계속 일단 이 청와대하고 당하고 비대위나 이런 데 삐그덕거리면 안 돼요. 일단은 일치가 돼야 돼. 한 목소리가 나와야지. 그러냐면 이 언론 방송은 항상 그 분열시키려고 이간질하려고 이수석이나 이 홍발정 이런 사람들을 띄워주거든. 네. 그러니까 또 저쪽에서 뭐 검찰공화국 이제 뭐 아니 검찰이 없어져버리면 대한민국 도덕놈 누가 잡습니까? 그러니까요. 어? 검찰공화국이 간첩도 잡고 못도 잡지. 뇌물 받은 놈들이. 안 그래? 네. 검찰공화국이 돼야 돼요. 대한민국은. 아 그래서 그 아 원희룡이 그래야만이 네, 비대위 일단 청와대하고 삐걱거리면 안 돼. 대통령하고 한동훈 장관도 삐걱거리지 않지. 아 근데 거기는 네. 아직 정치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에 아직도 아, 조금 이제 저 전국 선거를 아, 애껴야 돼요. 애껴서 전국 선거를 이제 네. 선대위원장. 네, 제 생각입니다. 뭐 나 정치도 아, 잘 그렇죠. 모르는데. 네. 예, 제가 봤을 때 관상학적으로 이게 예, 칼과 방패 이런 식으로. 아, 오케이,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희룡 장관은 이 카바력 두 분 다 카바력은 완전히 갖췄어요. 예. 칼 찔르는 법도 알고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이걸 아주 노련하게 예, 원희룡 그 장관님은 그 뭐야 도지사도 겪었고 국회의원도 3선인가 4선했고 또 장관도 또 하셨고. 또 특별하게 뭐 화제가 없고 아버님도 뭐 이북에서 올라오신 네. 그런 애국심이 있는 분이 첫째가 애국이거든요. 네. 아니 문재인이 같으니 최연소 난파간 접이 삶은 소대간의 대통령이니까 다 거덜내놔 버렸잖아요. 네. 자 그런데 오늘 거기도 다녀오셨다면서요. 자유통일당 아 자유통일당 생방송으로 봤는데 생방송으로 보셨죠. 전당대회 했죠. 그런 정당이야 돼. 국민의힘이 사실은. 국민의힘이 예 그렇게 해야 돼 전당대. 국민의힘이 이준석 만약에 다시 끌어안으면 아이고 아이고 거기 망해. 거기 저 망해버려. 국민들이 버려 그렇죠 버려 버려 지금 254개 지역구까지 공천까지 다 줬어요 자유통일당 예 정광훈 목사 줬고 5천 명이 오늘 왔다네요 예. 오늘
거기 그 전당대회. 어디서 했습니까? 저 오산리 기도원에서 했죠. 오산리 기도원에서. 예, 어딘지는 모르지만 저는 네. 생방송으로 봤습니다. 네. 근데 거기도 지금 보니까 특출한 스타가 있더라고요. 누굽니까? 장경동 형님이라고. 아, 장경동 목사님. 목사. 저보러 한 보름 전에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제가 제 저서를 체결한 거 드렸더니 뭐 목사 형 스님 아우 하면 어쨌겠느냐고 그래서 아, 좋다고 해가지고 한 열흘 전에 이태원에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형 동생 하기로 결연하고 또 제 계좌번호 후원금 준다고 아 목사님이 참 제 애국은으로 스님한테 후원금을 보내시더라고 나 그렇게 많은 장경동 목사가 형이죠. 형이죠, 형님. 목사 2년, 형? 2년 선배. 2년 선배. 같은 익산에서 살았어. 옛날에 일이야. 익산이야? 예, 익산이야. 옛날은 일이지. 예, 일이고등학교. 고향 형님이네. 예, 일이고등학교 3학년 때 나는 남성고등학교 1학년. 바로 담아놨어요. 학교가. 일이고 남성고. 아, 그렇구만요. 예. 그, 아이고, 이분이 종교적인 거리감도 없고. 그래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네. 통일도 하나가 돼야 돼요. 공산주의식으로 하면 다 죽이니까 통일은 공산주의식으로는 절대 안 되고 이 자유 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종교밖에 없어요. 왜냐? 그렇죠. 유물사관이는 신을 부정하거든. 저는 오늘 그 자유통일당 전당대회를 보고 내가 또 한번 참여를 하고 부끄럽고 나도 저렇게 하고 싶었는데 불교는 이게 안 돼요. 기독교는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걸 그 삼표하면 안 되잖아요. 죽은 표가. 예. 그래서 나는 내가 광화문에 고정연사로 토일 가능도 우리 불자님들 종교 벽을 허물어서 네. 우리가 하나 돼서 공산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자유통일당 여기밖에 없으니까 불자님들이나 무종교인들 또 천주교 대표는 이계성 대표님 있으니까 저는 할렐루야 스님 응천 스님 그러니까 응천 스님이 조언을 했다는 거야. 정광호 목사님한테 기독 빼세요. 기독. 기독자 빼면은 자유통일당으로 바꿔요. 자유통일당으로 정광호 목사님이 바꿨다고 오늘 생방송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거 잘한 거예요. 제 이렇게 할렐루야 스님 있잖아요. 예, 예. 응천 스님이. 응천 스님이. 예. 사실은 응천 스님한테 제가 조언을 했고 옛날에. 예.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국회의원이 많이 나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죠. 예, 비례대표 지금. 뭡니까? 비례대표는 뜨고 있어요. 예, 비례대표로 하고 지금 그 자유통일당이 정당 지지율 3위 올라가 버렸어요. 3위 올라갔어요. 이건 폭발력이겠습니다. 정의당보다 앞섰어요. 이제 제가 말하지만 천기를 누설했지만 제가 몇 년 동안 여기 다닌 이유는 바로 우리 불자님들도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나도 저런 식으로 무슨 불교 무슨 당을 통일당을 만들고 싶었는데 도저히 여건이 안 돼서 정광호 목사님을 돕는 길이 통일의 길이고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다 해서 다녔던 겁니다. 사실. 이제서 내가 말씀드려요. 불교계 누구한테도 얘기한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도.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왜 정광호 목사님은 토요일 광화문 종북 주사파 척결 국민대회 갔는지 그 이유가 다른 거 없어요. 이제 알게 되네. 이제서 내가 말씀드린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돌풍을 지금. 일으켜야 되고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는 보수파가 이제 선거에가 이제 불이 붙게 되면 이제 용광로다 하나로 넣어서 그 국민이 아래로부터의 공천 네. 비대위원이 할 게 아니라 아래로부터 예? 그것으로 미국식 민주주의 뭐라고죠? 예, 오픈 프라이머리. 오픈 프라이머리라면은 그 더 그 거기서 배신할 놈은 없어요. 그렇죠. 예. 모든 자유 우파 보수 애국 공산주의 반대하는 군소 정당 모든 정당 합쳐서 용광로에도 넣어서 예. 거기서 가장 많이 득표는 후보로 이러면은 시시비비도 없고 또 깨질 일도 없고 승복 안 할 정당도 없고. 네. 지금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으니까 지금 정치인 생물이라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네,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송호수님이었습니다. 송호수님이 강풍을 몰고 있습니다. 불교계가 움직이네요. 네. 멸북통일입니다. 멸북통일. 네.